안녕하세요. 오늘 가나다 밥상 진행을 맡은 지슬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수업은 밥지는 학교에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진행하게 될 메뉴는 바지락을 넣은 바지락 마늘종 밥, 그리고 봄 도라지를 넣은 도라지 간장 불고기를 준비했습니다. 강사님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제철 음식학교의 최애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세 가지 시험 보여주실까요, 바로?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밥 짓는 학교로 맛동 가나다 밥상에 참여하고 있는 최애란입니다. 한식 식생활 강사이고요. 밥 짓는 학교는 밥상 위에 밥을 주인공으로 하는 의미에서 차려지고 있고, 제철 음식학교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 경력의 선생님들이 같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3월에는 저희 이정수 선생님이 전복으로 하는 봄나물밥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5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바지락 마늘종 밥을 중심으로 하는 국 그리고 반찬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식에서 기본이 되는 밥, 국, 반찬 한 가지 이런 거 너무 번거로워서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식 밥차림의 기본이 되는 밥, 국, 반찬 한 가지를 이렇게 불 옆에서 한꺼번에 차리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먼저 밥을 어떤 밥을 지을 것인지 정하고 나면 그 밥에 있는 다른 식재료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바지락 마늘 쫑밥을 하게 되면 바지락 육수가 나와요. 그러면 바지락 육수로 밥을 지을 건데 남은 국물을 이용해서 그냥 국으로 드셔도 되지만 요즘 많이 나오는 얼갈이 배추를 이용해서 된장국을 담을 수 있는 거죠. 육수 따로 내지 않고 쌀뜨물하고 그리고 바지락 육수를 이용해서 국을 끓일 거고요. 그러면 밥하고 국이 끓는 동안에 반찬 한 가지를 조리해서 준비해서 볶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거의 밥하고 국하고 반찬 한 가지가 비슷한 시간에 차려지게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앞에 보여주려고 조금 긴 시간이고 지루할 수 있지만 준비해 봤거든요. 예,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그 도라지 불고기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냄비밥 할 거예요. 쌀은 요즘 쌀 품종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들어가는 재료가 바지락하고 마늘종하고 아주 가볍지는 않은 재료예요. 이럴 경우에는 밥알이 조금 더 크고 힘이 있는 신동진을 써요. 신동진은 추청이나 요런 쌀보다는 뭐 백진주 요런 쌀보다는 조금 더 알이 커서 힘이 있거든요. 예. 오늘 저희가 4인분의 밥을 할 거예요. 그래서 2컵을 준비했어요. 제가 미리 쌀을 불려놨고요. 쌀뜨물도 미리 받아놨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안 칠게요. 네. 이렇게 씻어놓은 쌀을 냄비에 붓고요. 냄비밥 쉽게 짓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저희 밥 짓는 학교에서는 밥 짓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자. 먼저 냄비밥을 할 건데, 냄비밥 할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뚜껑을 자꾸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 언제 열고 언제 닫지? 이거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는 뚜껑을 열고 할 거예요. 오늘 바지락하고 마늘종에서도 수분이 조금 나올 거기 때문에 쌀과 동량으로 준비했어요. 살짝 모자르네요, 준비한 게. 불린 쌀이고, 그리고 마늘종하고 바지락에 약간의 수분이 있었기 때문에 2컵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동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센 불에다 뚜껑을 닫지 않고, 센 불이라고 해도 냄비의 넓이를 넘지 않게. 예, 약간 좀, 냄비의 면적을 불이 넘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보글보글 끓잖아요. 언제쯤 불을 줄이냐면 요 가장자리에 수분이 자작자작하게 사라질 때쯤에 그때서야 불을 줄이고 뚜껑을 닫고 그때부터 15분을 잴 거예요. 그러니까 불 옆에서 한식 밥상을 밥, 국, 반찬 한 가지 할 때는 불 옆에서 이렇게 조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준비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제가 국도 같이 올릴게요. 자, 미리 바지락을 오늘 쓸 거잖아요. 아, 국을 올리기 전에
식재료를 먼저 준비를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인공은 바지락이잖아요. 바지락이 봄에 제일 맛있다고 해요. 살도 되게 많이 오르고. 요 시기가 지나면 이제 산란기를 지나서 바지락이 살 빠지고 별로 이제 맛이 없어지죠. 4월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시장에 다니시면서 장을 보시면서 그때부터 한번 바지락을 지켜보세요. 그러면 나날이 바지락이 조금씩 굵어져요. 지금 5월 초 요경에 바지락이 사실 알이 제일 굵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바지락을 사서 음식하실 때 제일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래가 씹힐까 봐 걱정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시장에 물에 잠겨있는 바지락은 1차 해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해감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막 반나절, 하룻밤 이렇게 재우실 필요는 없어요. 한두 시간이라도 내가 해감을 한 번 더 해서 조금 더 이제 그렇게 모래 씹히는 거를 좀 방지하고 싶다 하시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닷물의 염도가 3%예요. 3%면 보통 1리터의 물에 소금 30g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밥 숟가락에 조금 소복하게 담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깎아서는 한 숟가락 반 정도? 근데 이렇게 한 소복하게 하시면 이렇게 하나 정도. 이렇게 소금물 맞추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채반에다가 바지락을 얹어서 넣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해감이 뭐냐면 바지락이 숨을 쉬면서 먹고 있는 뻘흙을 다시 토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토해낸 흙을 다시 먹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한대요. 저도 배를 직접 운전하시는 선장님이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얘기를 들어서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자, 이렇게 담고 그 다음에 이런 바지락들이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전도에는 쇠붙이를 싫어한대요. 싫어하면 더 빨리 토해내겠죠. 그래서 이렇게 숟가락을 하나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뻘 속에 있는 것처럼 햇빛이 들지 않게 어두컴컴하게 검은 비닐봉지를 덮어서 선선한 곳이나 냉장고, 냉장실에 한두 시간만 두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핵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지락을 가지고 껍질째 그냥 밥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모래 씹히는 거나 이런 거를 부담이 있는 거죠. 모험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리 바지락을 삶아요. 근데 제가 밥을 지을 때 바지락물을 밥물로 쓸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바지락을 삶으실 때 소금물을 지금 넣으시면 안 되겠죠. 소금물 안 넣고 바지락을 삶아서 껍질을 제거했어요. 1kg, 바지락 한 근 단위로 팔잖아요. 껍질째 있는 거. 그거 이제 한 봉지 사셔가지고 껍질을 제거하면 요게 한 250g에서 300g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요게 제가 생각하는 4인분이에요. 4인분의 밥은 요 계량컵으로 2컵이에요. 2컵.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른들은 3명이서 드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마늘종. 요게 마늘종이에요. 요게 뭔지 아세요? 이게 꽃이에요. 꽃대. 마늘종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마늘종 꽃대를 미리 이렇게 뽑는 이유가 뭘까요? 마늘종을 너무 맛있어서 마늘종을 뽑는 게 아니고 요 마늘종을 뽑아야 이 꽃을 피우는 데 쓸 에너지를 마늘, 뿌리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종을 뽑아야 마늘이 더 튼실해지고 더 커지고 단단해지는 거죠. 얘를 이제 해서 꽃을 피워서 여기에 열매도 맺어요. 요 안에 생기는 꽃이 피고 열매를 생기는 이거를 심어도 마늘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 쪽이 갈라지지 않고 그냥 통으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심지 않고 마늘 6쪽 뭐 이렇게 쪽마늘이 좋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6쪽 쪽마늘을 하나씩 심어서 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엊그저께 그 순천에 있는 오일장을 갔다 왔는데 순천 그 남쪽은 지금 마늘종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아직 여기 지금 서울이나 인천 경기 쪽은 아직은 국내산 마늘종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저도 그래서 그때 시장 가서 사왔어요. 마늘종이 여기 들어가는데 바지락이 이렇게 한 마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마늘종도 한 마디 정도를 이렇게 잘라줬어요. 제가 요거는 마늘종 데친 물은 다시 쓰지 않기 때문에 소금 살짝 넣고 이렇게 새파랗게 데쳐놨어요. 자, 여기 지금 밥을 보시면 밥이 지금 가장자리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물기는
없어요. 물기가 이렇게 자작자작해서 물기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서도 구멍이 나와요. 두더지 구멍처럼 밥 가운데서도 이렇게 공기 구멍이 막 생기거든요. 요럴 때 뚜껑을 닫으시고 불을 최대한 약하게 줄였습니다. 줄이고 15분 선생님 예. 네, 재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바지락하고 마늘 쪽은 언제 넣을까요? 뜸들이기 전에 넣을 거예요. 네, 15분 지나서 얘를 넣고 뜸들인다라는 표현을 탄수화물이 있는 밥을 짓다거나 뭐 떡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국수를 삶을 때라든가 이럴 때 표현을 많이 하죠. 네, 그 불을 끄더라도 그 안에 있는 온기로 살짝 더 김을 씌워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때 넣을 거예요. 얘네 둘은. 그리고 그때 청주도 넣을 거죠. 청주는 혹시 모를 이제 그 바지락에 그 비린 맛이나 비린 향이 사실 비린내를 없앤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나쁜 냄새를 없앤다는 거지 아주 싱싱한 바지락일 경우에는 그렇게 갯냄새가 나기는 하지만 불쾌한 냄새가 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이제 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국도 한번 올려볼게요.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봐야 되니까 이렇게 투명한 냄비를 보여드리려고 냄비를 좀 작은 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4인분, 레시피에는 4인분 8컵을 기준으로 하는데 냄비가 좀 작기 때문에 4컵, 2인분만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지락 육수로 채우고 나머지는 제가 쌀뜨물로 채울게요. 바지락 육수가 맛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육수를 따로 내지 않아도 예, 맛있는 된장국을 드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간은 된장으로만 할 건데 처음부터 이제 간을 세게 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 처음 간은 예. 한 70% 정도만 간을 했다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마무리 간은 소금으로 이렇게 하세요. 왜냐면 된장도 조금 끓어야 맛있어요. 그래서 뭐 좀 싱겁다고 해서 다시 간을 할 때는 예, 된장을 넣으시기보다는 소금으로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건 좀 빨리 끓으면 좋으니까 뚜껑을 닫아서 끓일게요. 자, 그리고 얼갈이 배추나 열무는 물을 많이 먹은 여린 잎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칼로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넣어요. 근데 겨울 배추는 겨울에 된장국 그 끓여 먹을 때는 길이로만 잘라서 손으로 이렇게 툭툭툭 잘라서 넣어도 되는데 열무나 얼갈이처럼 이렇게 좀 여린 잎들은 칼로 좀 가지런하게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세요. 밥이 이렇게 준비되고 조리가 되는 동안에 다른 반찬을 하나 만들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반찬 한 가지는 도라지 간장 불고기예요. 간장은 제가 작년, 재작년쯤 담은 간장일 거예요. 메주와 콩과 물만으로 발효가 된 한식 간장이에요. 보통 간장으로 음식을 할 때 되게 힘들어하세요. 이 발효간장으로는 미역국만 끓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걸로 잡채를 한다거나 불고기를 한다거나 장조림을 한다 그러면 다들 이제 곤란해 하시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만의 맛이 있어요. 더 깔끔하고 재료가 이제 신선하고 좋은 그 기본이 되는 주인공의 재료들이 제철에 맛이 좋은 식재료를 쓰게 되면 간장으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이 돼지고기는 핏물을 물에 담궈서 빼지 않는 건 아시죠? 돼지고기 핏물을 뺄 때는 이렇게 페이퍼 타올을 이용하셔서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꺼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서 콧물을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물성 음식을 치를 때요. 그러니까 뭐 돼지고기나 이렇게 소고기나 닭고기 음식 하실 때 저는 일부러 들기름을 많이 써요. 보통 이제 뭐 이런 거를 굳이 따지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축의 사료가 대부분 옥수수 사료를 쓰잖아요. 그래서 뭐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어떻다 저렇다 말을 많이 하는데 일부러 좀 맞춰주는 게 어떤가 해서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한 들기름을 일부러 씁니다. 참기름보다는. 참기름은 좀 많이 쓰면 쓴맛이 날 수 있는데요. 예, 들기름은 조금 이제 넉넉히 써도 다른 식재료들과 여유있게 어울리는 편이죠. 자, 그래서 이런 고기 요리에 어울리는 과일즙이 많은데 저는 사과즙 쓸 거예요. 오늘 사과즙 밑간을 미리 해줄 거거든요. 그리고 간장 그리고 레시피에는 생강즙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강철에는 생강즙 쓰기 쉬우신데 지금같이 이제 그럴 때는 생강이 많이 날 때 청주에다가 생강을 채 썰어서 담가 놓으셨다가 이렇게 생강 맛이 우러나는 청주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늘 이렇게 넣어서 미리 이렇게 조물조물 밑간을 해놨어요. 이렇게 밑간을 해놨고 요리하시면서 이렇게 슬쩍슬쩍 밥도 보시고 국도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번 식재료는 사실 오늘은 고기도 고기지만 이 도라지가 주인공이에요. 보통 도라지, 우어, 연근 이런 뿌리 식재료를 가을에 많이 먹잖아요. 가을이 주인공이다라고도 하는 말도 틀리지 않아요. 자 보세요. 가을에 찬바람이 불면 그걸 단바람이라고 그래요. 단바람. 뭐냐면 녹음이 짙은 이파리들을 다 떨어뜨리고 그때부터는 수분을 말려요. 식물들이 수분을 말리면서 남아있는 에너지를 어디다 쓰느냐? 열매와 뿌리에다가 쓰는 거죠. 뿌리 채소들은 대부분 다년생이잖아요. 뿌리의 영양분을 최대한 모아서 겨울을 충분히 자고 봄을 위해서 이제 침잠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을에 근데 겨울이 아니라 가을에 캐는 이유는 또 뭘까요? 겨울엔 캘 수가 없어요. 땅이 얼어가지고.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수확할 수 있는 시기 그리고 영양가나 맛이 풍부한 시기 그런 게 제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이 먹는데 시장에 가시면 이 봄철에도 뿌리 채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겨울에 막 침잠해 있던 이 뿌리 채소들이 봄에 싹을 틔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분을 최대한 다 끌어모아 있어요. 그리고 육질은 이 식감은 조금 더 부드러워져 있어요. 그래서 봄에 나는 도라지나 더덕은 그냥 생으로 먹어도 샐러드로 먹어도 될 정도로 좀 부드러운 향과 식감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도라지를 좀 많이 쓸 거예요. 더덕도 요즘 같은 때에는 샐러드로 무쳐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통도라지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까이는 도라지보다 이렇게 통도라지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시간이 선생님 몇 분 남았죠? 7분 정도 남았나요? 이게 유리가 돼 있어서 그런지 제 눈에 너무 확 잘 띄는데 불을 제가 조금 더 줄였어요. 도라지 껍질 까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도라지 흙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네, 도라지 흙. 아 제가 아까 고기를 썼으니까 도마를 한번 바꿀게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도라지는 일단 흙이 묻어있는 도라지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물에 담궈 놓으세요. 시장에서 오자마자 물에 담궈 놓고 좀 잊어먹으세요. 그러면 이제 어느 시간 지나면 흙이 이렇게 불어서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막 비벼가지고 닦으시면 깨끗해요. 그래도 조금 더 깨끗이 닦고 싶다 그러면 칫솔이나 거친 마 이런 삼배보자기 이런 걸로 좀 문대주시면 되고요. 자, 그 사이에 된장국 끓고 있어요. 이렇게 조리를 하면서 불 옆에 있으면 이런 게 바로바로 보이잖아요. 그럼 이럴 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얼갈이 배추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대파는 금방 익잖아요. 대파는 꺼내기 직전에 다시 넣을 거고요. 일단 얼갈이 배추나 이런 된장국에 들어가는 채소들은 많이 넣으셔도 섬유질이 이제 연약해지면서 숨이 푹 죽기 때문에 좀 많다 싶게 집어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 일단은 지금은 뚜껑을 닫지 않아요. 얘가 한 번 더 불을 끌어오르면 그때 불을 이 수면이 잔잔해질 정도로만 불을 줄여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 15분 정도 딱 하시면 돼요. 도라지 얘기 다시 할게요. 도라지 이렇게 껍질 벗겨서 흙을 해놓고 요 마지막에 이렇게 잔뿌리 있잖아요. 그것까지 굳이 까시려고 애쓰시니까 힘들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뒷부분의 얇은 부분을 뚝뚝 끊어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말려놓으셨다가 수육 같은 거 할 때 그때 넣으시면 돼요. 버리지는 마시고. 저희 제철음식학교에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식재료는 다 먹는다. 그리고 조리법은 간단하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간은 전통장으로 한다. 그 세 개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재료를 다듬고 나면 그 요리에 이걸 다 쓰지는 못해도 버리지 않고 다른 요리에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길이를 요 정도로 잘라서 쉽게 까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끝까지 자르지 마시고 칼로 반을 쓱 쓸어가지고 자국을 내세요. 자국을 내신 다음에 딱 갈라서 요렇게 살짝 벌려주시면 껍질이 이렇게 쓱 벗겨져요.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싹. 이게 도라지는 껍질이 이렇게 둥글둥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벗길 때 이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더덕은 긁으셔야 돼요. 도라지는 이렇게 벗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쉬워요. 옛날에 저희 시어머니가 93세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 5-6명 모시고 있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가 제가 장을 봐오면 도라지는 까주시는데 더덕은 안 까주세요. 더덕은 진이 나오거든요. 도라지는 여러분들 재료 손질하는 데에 상중하로 따지면 더덕에 비해서는 조금 쉽다. 그리고 이렇게 통도라지 껍질 까서 드시는 거랑 그냥 드시는 거랑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이렇게 껍질을 까서 한번 바로 해드셔보세요. 그럼 너무 맛있어요. 이 도라지가 가지고 있는 단맛과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시지만 봄철에 저희가 제일 힘들어하는 데가 어디예요? 기관지 호흡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도라지는 기관지에 너무 좋죠. 약간 좀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고 돼지고기도 그렇다고 하니까 돼지고기랑 도라지랑 같이 너무 궁합이 잘 맞아요. 자, 이제 이렇게 국이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온도를 아주 높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잔잔해질 때까지 불을 좀 줄일 거예요. 조용해질 때까지. 줄이고 뚜껑 닫고 얘도 한 15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라지는 이렇게 반 잘라져 있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자르시고 희한하게 납작납작 썰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더 맛있게 하려면 이렇게 두드려주세요. 두드려주시면 이 사이사이 양념이 배고 예. 또 고기하고 볶을 때 잘 어울려져서 더 맛있어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다양한 더 다른 재료를 넣지는 않아요. 이제 더 다른 걸 넣으면은 불고기에 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딱 양파랑 고추 이렇게 대파. 대파는 파는 파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이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파의 향과 단맛과 파 준비하시면 이렇게 어떻게 하세요? 저는 손질해서 뿌리 부분은 잘라서 물에 담가놔요. 마찬가지로 바로 씻으려고 그러면 잘 안 씻어지지만 뿌리도 물에 담가놓으면 이게 흙이 다 불어가지고 더 깨끗이 닦을 수 있거든요. 그럼 뿌리는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요즘처럼 건조할 때는 이렇게 축축 널어만 놔도 바짝 말라요. 그럼 육수낼 때 쓰시면 되고 파의 이파리 부분 있잖아요. 너플너플한 이파리 부분. 그 부분은 따로 보관해요, 저는. 그것도 역시 육수 낼 때 쓰고. 이렇게 해서 부위별로. 지금 보시면 아주 이파리만 너플너플 거리는 부분은 뺐어요. 식감이나 이런 것들을 고기랑 도라지랑 약간 좀 어울리게 하도록. 예, 이제 이게 됐어요. 그러면
하시면 이때에 바지락과 이렇게 열어봤더니 제가 보니까 수분이 지금 조금 부족해 보여요. 예. 이럴 때는 제가 약간 조금 물을 첨가하고 조금 더 있다가 불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준비해 주신 청주. 청주. 맛술을 쓰시면은 안 돼요. 왜냐면 맛술이 단맛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맛술을 쓸 때 불고기나 이런 데는 괜찮지만 이런 데는 맛술보다 청주를 좀 이용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불을 끄겠습니다. 이 냄비 자체가 열이 금방 식는 냄비가 아니라서 제가 금방 껐어요. 만약에 얇은 냄비다 이러면 이렇게 청주 잠깐 두르고 살짝 물을 보충해 줬으니까 조금 한 1, 2분 정도 있다가 끄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밥하고 국은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밥하고 국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이제 불고기 재료 손질을 할게요. 밥은 불을 내렸으니까 밥을 내리고 그 자리에서 후라이팬에 고기를 볶는 걸 보여드릴게요. 뜨거워서 이거 준비해 주셨어요. 이거는 잠깐 한쪽에서 뜸을 들이고요. 이쪽에서 뜸을 들이고 다른 식재료를 좀 재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파 제가 이렇게 반 썰어 놨는데. 너무 얇게 썰으시면 다른 고기가 좀 익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양파를 바로 처음부터 넣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할 때 집어넣는 순서가 정해지는 건 대부분 익는 시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먼저 재료를 먼저 이렇게 손 너무 얇지 않게 한 5mm 정도, 5mm 정도 두께로 양파를 썰었습니다. 썰고요. 제가 시장에서 오늘 빨간 고추 하나랑 청양고추 하나를 샀는데 빨간 고추 사면서 아 지금 이 계절에 빨간 고추를 어떻게 키웠을까 걱정이 살짝 되면서 고르긴 했어요. 여러분 빨간 고추 아니고 당근 쓰셔도 돼요. 당근을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빨간 고추가 눈에 보여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약간 어슷 써시면 돼요. 이거 씨가 싫으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 끝에 부분을 이렇게 띄셔가지고 칼질로 여기를 이렇게 싹 오르내시면 돼요. 뜯어내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게 그냥 쑥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끝에 부분 이 부분 이렇게 뜯어내시면 싹 뜯어져요. 이렇게 하시면 털기도 더 쉽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어쨌든 색깔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죠. 음식에 그래서 살짝 채썰어 줍니다. 청양고추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씨 들어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같이 씁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칼은 다 썼어요. 제가 칼은 다 썼기 때문에 칼 치울게요. 그 다음에 후라이팬으로 지금 이건 아직 시간 남았죠 지금? 이렇게 후라이팬에 여기를 넣겠습니다. 레시피에는 제가 이제 요거를 미리 같이 넣어서 버무리 있게 돼 있어요. 양념에 도라지도 같이 배어지게 이렇게.
미리 좀 재워도 되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재웠습니다. 제가 재료가 좀 붙어 있으면 좀 더 띄워 주시고요. 재육용이 얇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미리 좀 이렇게 떼어 주세요. 떼어 주시고요. 들기름이 들어갔고 그리고 사과즙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기름을 두르지 않고 할 거예요. 센불에 올려놓고 국은 조금 더 줄일게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달궈져야겠죠? 왜 손이나 잘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양파는 언제 넣었냐면 고기가 절반 정도 익었을 때 양파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익게 놔두고요. 나머지 제가 밥을 한번 보고 네, 떠볼게요. 밥하고 국의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고기가 반 정도 익었을 때 양파를 넣어줄 거예요. 양파. 그리고 양파가 좀 투명해질 때쯤에 대파하고 고추하고 넣고 마무리 간을 보시면 조리가 끝납니다. 그냥 놔두고 밥을 떠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불이 세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볶고 나서 밥을 뜨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물이 좀 안 생기는 불고기죠. 사과즙이 들어갔기 때문에 따로 단맛을 첨가하지 않았고요. 지금 나오는 도라지도 달고 양파도 달아요. 지금 양파, 흰 양파가 그 순천의 아름장 갔더니 봄감자, 흰 양파 엄청 나더라고요. 지금 양파랑 점점 올라오고 있으니까 많이 드세요.
밥을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됐어요. 물을 이렇게 잘 저어서 담아주시면 되죠. 섞어서 밥 잘 됐네요. 네. 제가 같이 밥이랑 국이랑 굴국이랑 제가 같이 담아 볼게요. 아직 굴국이가 이쪽에서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네, 이제 고기가 대부분 익었어요. 고기가 이렇게 익으면 이제 대파 넣고 고추 정리해 놓은 거 이제 색깔이 조금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죠? 양파에서 물이 좀 수분이 나왔고요. 예, 기름을 두르지 않아도 예, 충분히 잘 익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도 어떻게 됐나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자, 네, 국도 아직 시간이 15분이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줄기 같은 부분은 약간 조금 설컹설컹하기는 합니다. 넣고 간을 조금 보시고 간이 싱겁다 싶으면 여기에서는 간장이나 소금을 이용하셔서 조금 더 간을 맞춰서 첨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상을 한번 차려볼까요? 상을 한번 잘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밥하고 국하고 반찬 한 가지. 이 재료를 이용하실 때 밥을 먼저 정하세요. 오늘 어떤 밥을 먹을 것인가. 밥국 반찬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밥에 제철 식재료를 담아 한 그릇 밥, 제철 식재료를 담은 한 그릇 밥을 먼저 생각하시고 나서 거기에 어울리는 그 식재료를 그대로 이용한 국과 예, 반찬 한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만들어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자. 네, 여기다 예쁘게 담아볼게요. 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더 잘 보이실려나? 네, 이렇게. 자, 밥. 너무 많이 담으면? 네. 담으셨고요. 다음에 국은 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담고 이제 제가 불고기를 담아보겠습니다.
도라지가 너무 부드럽게 잘 익었어요. 저는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고기보다 도라지가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고기가 좀 싫은데 봄에 봄나물로 이런 음식을 반찬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 고기 없이 더덕이랑 도라지로 이렇게 양념해서 볶아 드셔도 돼요. 저희가 한식의 조리 방법이나 식재료에서 그냥 뭐 고기를 뺀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밥상이 차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밥과 국 그리고 돼지고기가 들어간 도라지 간장불고기. 그리고 제가 양념장을 지금 좀 미리 준비를 했어요. 양념장은 여러분 지금 봄이라서 부추가 되게 맛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부추도 꽃 피기 전에는 많이 드셔야 돼요. 부추도 꽃이 피고 나면 이제 그만 먹자 하거든요. 부추 계속 왜 부추인지 아시죠? 계속 베어 먹으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부추를 이용해서 양념장 하나 해봤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정말 40분 만에 한상차림이 뚝딱 나왔는데요? 오늘 보신 선생님 중에 쉽게 쉽게 요리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시라고 오늘 요리 감사하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있으셨을까요?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선생님께서는 오늘 원래 두 가지 시험만 하시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한상차림 보여주시고 싶으시다고 세 가지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예, 제가 이제 방송이 그렇게 익숙하진 않잖아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여러분들하고 같이 카메라를 놓고 브라운관을 놓고 TV를 놓고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 너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마트에서 음식 차려놓고 여러분들 이렇게 앞에서 미니 강의하고 그렇게 식사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금방금방 저한테 느껴지니까 이게 되게 좋은데 빨리 이게 좀 정리가 돼서 다시 그 1층 마트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눠 먹고 대접하고 이러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욕심을 부려봤어요. 너무 한식을 밥, 국, 반찬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다 레시피를 보고 40분 동안 한 가지 요리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남는 식재료가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밥을 주인공으로 하고 이 식재료들을 이용해서 모두가 다 모든 음식을 차려내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밥 짓는 학교, 제철음식 학교가 너무 전통적이고 너무 뻔하고 이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우리가 뇌 운동을 하려면 포도당이 너무 필요하고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가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또 요즘같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하는데 요즘도 탄수화물을 너무 이렇게 극도로 안 드시는 경향도 있어서 이런 밥국 이런 밥상이 너무 좀 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맛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기본이 되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런 또 봄에 환절기 때 우리 몸의 면역성을 조금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밥상 한 번쯤은 용기 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전에 비도 정말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뜨끈하게 이렇게 한상차림 밥을 보니까 너무 뭔가 따뜻하고 좋네요. 네, 보시는 분들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러면 저희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저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